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는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을 합친 말인데요. 즉,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자는 의미와 대한민국을 지켜온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이 내포됐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호국보훈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가 대내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한국 안보와 외교에 큰 위협이 되는 굵직한 사건들이 6월 한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먼저 현충일인 6일, 러시아와 중공 군용기는 사전 통보 없이 대한민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비행했습니다. 중공은 과거 한국 전쟁 당시 100만 군대로 한반도를 침략했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자유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세력입니다. 또 박헌영과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스탈린 모택동이 지원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러시아와 중공 군용기가 카디즈를 무단 비행한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으로부터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진다는 쪽에 베팅을 건 자들은 후회할 것이다라는 겁박을 들었지만 방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굽신거리는 조공 외교라는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된 방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내부 상황은 괜찮을까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연초 발생한 창원 간첩단 새끼 조직망과 하부망을 표시한 지도를 지난 7일 최초 공개했습니다. 하나의 간첩단 하부망만 그렸는데 대한민국 지도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득식을 하고 백주대낮에 자유롭게 활보하며 나라 안보를 허물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30년에서 40년에 걸친 종북 주사파의 의식화 공작에 의해 국민 일부는 북한을 무조건 편들어주고 추종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뉴데일리는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 전반적 상황을 진단해봤습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한 거를 중국이 지원한 거거든요. 침공할 때도 사실상 협의를 해서 침공을 했고, 나중에 북한이 밀리게 되니까 우리가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중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거를 방해한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이 미국의 침략을 받은 거를 자기네들이 도와줬다. 항미 원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사기죠, 사기.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실을 호도하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공산당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거는, 중국 공산당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망신 주는 거지요. 그 법을 적용하는 법관들이, 이를테면은 겉멋이 들어서든지 아니면은 좌익 사상에 빠져서 아니면은 종북이어서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탓할 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잘못된 거를 아르셔야 됩니다. 법관의 상당 부분이 김일성 장학생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탓할 일이 아니라 법관을 탓해야죠. 그전에 황장엽씨가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들이 5만이라고 그랬고, 지난번에 저기 그 누구 김국성 씨인가 와서는 우리나라 지금 간첩들이 15만이라고 그랬는데, 중간으로 10만만 잡더라도 대한민국에 곳곳에 깔려 있을 거라는 거는 뭐다 예상을 할수 있죠. 지금 법원이 이런 상태가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의식화 학습을 30년 내지 40년 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20년 이상은 다시 반대로 애국정신으로 의식화가 돼야 바로잡힐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20%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 편을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20%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어디가 옳은지를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 20%가 된다는 거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도 5천 명이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국민의 20%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진짜로 끔찍한 얘기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국채를 유지하고 안보를 지키고 있는 거는
주한미군이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거를 종전협정으로 하려고 미 의회에서 33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법원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막아야죠. 이념적으로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북한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교화시켜야 되는 그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동안에 30년 내지 40년간의 의식학습 결과 이런 끔찍한 결과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 상대로 한 교육에도 좀 신경을 써서 이그 국민들 국민 정신을 좀 바로잡도록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